안녕하세요. 엑스고우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간단히 보고서 바로 일본하고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4월 27일 지진이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네. 4월 27일 오후 1시 16분 57초에 신장 카선티치 타선 쿠얼간시엔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7시, 저녁 7시 43분에 칭하이 위수조 쯔두어시엔에서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중국은 5개의 구역입니다. 이렇게 신장, 시장, 티베트, 윈난, 쓰촨, 칭하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만에서 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만 보시면은 4월 28일 오늘 오전 6시 10분입니다. 타이완 타이동시엔 4.2 강진입니다. 계속 최근 타이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사와라 4월 28일 오전 5시 18분입니다. 고쿠아사이 야틀천점입니다. 매우 얕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EP가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오가사와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대지진의 촉매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USGS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USGS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본인 아이랜드 오가사와라 이제 4점, 여기는 지금 4.7에 나오고 일본은 4.9로 나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마리아나죠. 북 마리아나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지진은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이론일 뿐입니다. 제 이론이에요.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를 거쳐서 쭉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파피아에서 Y자를 만들고 해서 대만을 거쳐 일본을 치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뭐 저기 이오지마 오가사와라 이즈를 해서 일본을 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이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지진이 큰 지진이 날 수가 있으니까 뉴질랜드 계신 교민분들은 좀 많이 주의를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뉴질랜드와 그다음에 어디죠? 통가 바누아투 그다음에 저기 그 저기 트위지 계속 지진 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파푸아 뉴기니도 지금 강진이 나고 있어요. 5.5 그다음에 4월 27일 그리고 또 6점대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6.1, 4월 27일, 5.1, 그 다음에 5.3, 파피아뉴기니 계속 강진이 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보셨을 때 여기 캄차카반도 러시아에서 났죠. 4.2 보시면은 지금 브레고리가 제가 한번 지도를 크게 보겠습니다. 브레고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브레고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캄차카로 해서 보겠습니다. 캄차카에서 지금 알리산 열도를 거쳐 알래스카 다음에 이렇게 브레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브레고리 라인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산 열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샌 안데스 굉장히 지금 요동을 치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남태평양이라든지 타이완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계속 다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북마리아나와 오가사와라 보린 아일랜드 다음에 그 이지제도 캄차카반도까지 굉장히 저기 그 일본의 대지진이 지금 다가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기 뭐죠?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좀 과장보다는 좀 강하게, 과장은 안 되고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뭐 그런 표현을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왜냐면 살고 죽는 문제고 크게 다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부드럽게만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화산도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죠. 보시면은 저기 사쿠라지마 폭발했죠. 스와노세지마도 있죠. 큐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또 여기 러시아도 폭발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워싱턴에 저기 그 지진이 있었죠. 워싱턴 주 같은 경우도 지금 남서부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58명이 죽어서 사망을 했었습니다. 또 80년 5월 18일 날이요. 그래가지고 2,950m였던 게 2,550m로 400m가 화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이그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세인트 헬레나라든지 레이니어라든지 화산 다섯 개 있습니다. 이게 그 어디죠? 저기 하와이 다음으로 위험하다는 그런 지금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가끔 헷갈리시던데 여기 제가 얘기하는 워싱턴 여기 워싱턴 주를 말씀드린 여기 이게 지금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부 끝에 여기 저기 동부에 있는 이 워싱턴 DC를 특별 자치구인 워싱턴 DC를 말씀드린 워싱턴 DC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수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도고요.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 주라는 건 지금 여기 얘기한다. 그 오리건이라든지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쪽을 말씀드리는 건 서부. 그리고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푸에보하고 그때 어디였죠? 그 파카야 화산 폭발했고 그다음에 니카라과도 산 크리스발 화산 폭발했고 계속해서 지금 화산도 폭발하고 전 세계가 지금 결론은 재팬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재팬이. 일본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재팬의 대지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대만도 또 지금 이 대만이 그냥 단독으로 여기 보십시오. 위징 4.5. 이게 단독으로 대만이 이렇게 난리가 없어요. 계속 대만이 이렇게 4점 여긴 필리핀이고 대만이 계속해서 최근에 많이 나는데 대만의 지진은 다 일본하고의 연관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과 즉이 라인과 그리고 지금 이 라인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다음에 이 위쪽에 그 알류산 열도 라인, 그다음에 쿠릴 열도, 그다음에 남태평양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이 모든 것이 더군다나 그 멕시코도 최근에 지진이 났죠. 멕시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재팬과 이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라인이 잘 많아요. 보면은. 제가 지진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팬에서 뉴질랜드를 치고 뉴질랜드에서 저기 멕시코 어디죠? 멕시코를 치고 멕시코에서 다시 재팬을 치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러한 지진의 상황이 많더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기 4월 26일 날의 지진도 제가 지바현 그 지진도 굉장히 그 당시에도 그몇 년도인지 제가 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정확한 얘기만 하지 모르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뭐 대본 없이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없는 얘기를 전하는 건 절대 없. 그러니까 팩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징에서 4.5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해 20km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기서 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그 대본 없이 얘기한다 해서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있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이 많다는 거죠. 이거 역시 그냥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재팬에서 그 지바현에서 그때 지바현, 그다음 뉴질랜드. 멕시코, 다시 재팬. 요런 삼각형 모양의 지진이 많더라. 라는 거죠. 근데 어제 지바현이 났잖아요. 그게 뉴질랜드도 났죠? 멕시코에서 지금 나고 있잖아요. 다시 재팬에서 큰 지진이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팬이, 일본이 좀 위기 상황이고요. 뭐, 어떻게 좀, 글쎄요, 어떻게 좀, 일본을 위해서 좀 모두 다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리고 규모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지진 학자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 뭐 미세 지진,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마라. 지진 학자분들 말씀이십니다. 이게 계속된 파쇄 과정이 생기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지금 규모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저기 뭐 받친 거기 규모 8도 아닌데 규모 8이 아니니까 그 방송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우 규모 5 가지고 뭘 그걸 그건 아닙니다. 규모 8에
글쎄요. 규모 8의 지진을 지금 우리가 그것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규모 8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 규모 뉴질랜드 3월 5일 날 8.1 있었죠. 그게 그냥 8.1 때린 게 아닙니다. 다 미소 지진, 금미소 지진이 뉴질랜드 남태평양 근처에서 나다가 그게 더 제가 그거는 제 방송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계속해가지고 뉴질랜드 미소 지진, 작은 지진을 방송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6.9 터졌을 때, 이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2, 3 이상하다 하다가 갑자기 5 치니까 좀 올라갔으면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6.9에서 이거 이상합니다. 오늘 저녁에, 새벽에 좀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7.4, 7.5, 8.1 때렸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꾸 규모를 가지고서 뭐 규모 8 이상만 방송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신 어떤 뭐 아니 그런 분이 간혹 있으신데 솔직히 자주 하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니 규모 8 이상만 방송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신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지진학자들 중에 전 세계 유튜브 방송한 전 세계 지진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규모 8만 방송하는 데가 어딨어요. 방송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저 얘기가 또 샜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모두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